자, 조금 정신 좀 차리셨나요? 표정이 여전해. 우리 기출문제 잠깐만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풀면서 머리가 또 복잡해질래나? 자, 보겠습니다. 179쪽을 볼까요? 179쪽. 179쪽에 보시면 그 9번 문제예요. 9번 문제 보시면, 자, 보시면 사정 단계에서 이루어진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정 단계 저번 주에 배우긴 했지만 우리 그냥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금연 전문 강사가 대학을 방문해서 개별 금연 교육을 실시했다. 어느 단계 할까요? 수행 단계. 자, 이 지역에 있는 두 개 대학의 흡연율을 타 지역과 비교하였다. 이거 어때요? 네, 비교, 확인, 사정 단계죠. 그치? 흡연 대학의 30%가 금연에 성공한다로 목표를 설정했다. 계획 단계입니다. 그리고 금연 성공률은 6주, 12주, 6개월 후에 평가하기로 하였다. 그럼 평가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 단계 해야 된다. 자, 10번입니다. BPRS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우선순위를 선정하려고 한다. 1순위로 고려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거 다 계산해야 되겠죠. A 플러스 2B 곱하기 C. 그래서 계산을 해서 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자, 보건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 중에 BPRS 계산 후 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거 뭘까요? 네, 펄 방식. 그래서 4번 이해하고 오시면 되고요. 그럼 12번 BPR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자,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죠. A 플러스 B 플러스 EC. 그러니까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볼 수 있겠지. 문제의 크기는 건강 문제로 인한 경제 손실에 따라 결정된다. 아니다. 1번에 보시면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에 사업의 추정 효과도 있잖아요. 그렇죠. 추정 효과도 있고, 이런 것들은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해. 추정 효과는 말 그대로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고요. 근데 문제, 이게 뭐야? 건강 문제로 인한 경제 손실. 이게 뭐죠? 문제의 심각도죠. 그치? 크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 문제를 가진 인구 비율 하면은 문제의 크기죠. 크기. 예, 그래서 틀린 거고. 자, 사업의 추정 효과가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그럼 13번 보세요. 자, 블라이언트의 보건사업 우선순위 결정 기준. 아까 말한 대로 육안, 신난 하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가나다라가 되가. 보시면 유병률 있지. 관심도 있고, 그 다음에 심각도. 그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이게 심각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건사업의 기술적 해결 가능성, 이게 뭐예요? 난이도예요, 난이도. 예, 그래서 답은 가나다라. 그래서 말을 살짝 이렇게 바꾸기도 하는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 이게 오마가 나오나, 답이? 자, 미혼모 K씨는 첫 번째 임신 때 분만이 얼었다고, 두 번째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고, 문제 분류 체계, 영역, 문제, 수정인자, 증상 및 징후. 나오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오마 진단이 되는 겁니다. 자, 16번 보세요. 오마 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러면서 7개 서로 다른 축이 나왔어.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7개 서로 다른 축? 예, 예, 국제. 예, 국제 쪽이었어요. 국제.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2번 보시면 첫째 수준은 5개 영역으로 환경, 사회, 심리, 안전, 질병, 건강행위 영역. 맞아요? 아니죠? 우리 첫 번째 수준이 몇 개였어? 4개 영역이었잖아. 그래서 아닌 거고요. 20개의 간호요소 145 이런 거 없었습니다. 4번, 세 번째 수준은 문제별 두 가지 수정인자인 문제 심각성 정도에 따라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괜찮겠죠? 네, 그래서 답은 4번. 다른 건 모르더라도 오마만 알면 답은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러면 17번 같은 경우 타당성이에요, 타당성. 자, 보건소 건강증진 업무 담당자는 관내 흡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금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방법을 찾아낸 후 사업의 실현성을 위해서 다음의 타당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자, 대상 청소년들은 보건소가 기획한 금연 프로그램에 거부감 없이 참여하고, 그러면 금연 전략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을 확인했다. 긍정적으로 수용, 뭐예요? 사회적 타당성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끊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9번, 평가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평가 계획입니다. 자, 평가의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 내부 최고 책임자를 포함한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의 내부?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느끼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하려면 외부 쪽에 있는 사람을 가져다가 써야 되겠죠.
자, 평가 시기, 평가자, 시기, 범주, 도구의 구체적인 계획은 사업 평가 시에 작성한다? 아니죠. 평가 계획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 시에 하는 거지. 자, 평가 도구의 타당성은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타당성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자, 평가 계획은 사업 시작 전, 그 다음에 수행 단계, 사업 종결